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것이, 그것이 왜 예술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일상을 살아보면 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걸 좀 세밀하게 보면 사실 매일 다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매일 다른 그 하루하루를 사실 기대하고 또 실제로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예술가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예술가이면서도 예술가인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예술가라는 집단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라시대의 어떤 생활용품이나 생활하는 모습이 오늘에 이래 보면 굉장히 낯설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이제 유물이 전시되거나 생활 모습이 뭐 또 재현되기도 하는데 말하자면 지금과 낯설기 때문에 어쩌면 예술인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낯익죠, 그죠? 매일 생활하는 건 낯익은데 이것을 낯설게 하는 게 또 아티스트, 예술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낯설게 하기, 낯익게 하기, 이게 이제 왕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술이라는 게 낯설다, 낯익다. 예술이라는 게 뭐 굉장히 일상생활과 다르다고 우리가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예술과 집단을 특별히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술이란 게 인간의 신체,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보면 예술은 낯설 것과 낯익은 것을 왕래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낯선 것을 낯익게 하고, 낯선 것은 낯익게 하고, 낯익은 것은 낯설게 하는 겁니다, 사실. 그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래. 낯익은 것은 낯설게 하고, 낯선 것은 낯익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건데, 이때 낯이라는 건 뭐 꼭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체 전체를 의미하는 그것으로 낯설다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낯설다 할 때 꼭 얼굴만 낯선 게 아니죠. 몸 전체가 낯설단 말이에요. 그걸 대표적으로 낯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게 왜 생활인가, 또 생활이 왜 예술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상인도 생활에서 예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사는 사람의 모습과 현재 사는 사람의 모습을 왕래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보면 결국은 그걸 느낍니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예술가는 우리가 낯익어 있는 풍경을 이 사람이 낯설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낯설게 하면, 이게 좀 신기하다, 경이롭다, 흔히 보지 못한 거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 예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낯설게 하다, 낯익게 하다, 이게 어쩌면 예술 자체에 대해서 약간 폄하하는 것 같아요.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살아있는 예술가들은 일상인이 느끼는 것과 다르게 낯설게 하는 겁니다. 일상을 낯설게 하니까 그 사람이 예술가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프레임, 낯설게 하기, 낯익게 하기, 이 프레임을 갖고 이제 제가 예술 인류학이라는 것을 이제 저술한 게 1990년입니다. 근데 이게 국제적으로 이래 봤을 때 예술 인류학을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주장한 거죠. 왜? 인류학도 여러 분야가 이제 분화가 자꾸 되는데 예술을 다루고 또 예술과 생활이 어떻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가를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주목한 거죠. 주목한 건데 1990년에 썼습니다.
근데 일본의 그 나카자와 신이치라는 이제 그 인류학자가 있어요. 아주 세계적인 인류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대학의 예술 인류학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보다 한 20년 정도 뒤에 이제 만들고 자기가 처음인 줄 알고 이제 그 국제사회에 이제 공개를 했죠. 요새 뭐 인터넷 시대니까. 제가 90년에 그 저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 벌써 3, 4년간 그 고안했다는 거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나온 연도로만 봐도 출판 연도만 봐도 한 20년 빨라요. 그래서 이 깜짝 놀랐죠. 근데 한국은 그때만 해도 그 인류학에서는 약간 그 중심부가 이거 주변부입니다. 그러나 한국인 자체가 가물을 좋아하고 어떤 굉장히 예술적입니다. 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발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운이 좋게도 예술 인류학이 이제 저에 의해서 사실 발기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술 인류학을 쓰면서 이제 그 철학 인류학이라는 게 같이 이렇게 피드백 하면서 이제 저술이 되어가지고 예술 인류학과 철학 인류학이 이제 제가 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선도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 예술과 철학은 또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같이 발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여기 그 사물과 사건이라고 있죠. 그 사물과 사건. 근데 그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를 이 사물로 느낍니까? 사건으로 느낍니까? 자기의 삶 자체, 내 몸, 이걸 뭐 느끼는 거죠. 이게 뭐 퍼포먼스입니다. 이 중요한 그 근대적 화두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사물로 느낍니까? 자기의 삶이? 아니면 사건으로 느낍니까? 사건? 나의 삶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야. 사건이야. 근데 사물로 느끼는 것은 자기를 좀 대상으로 바라볼 때 이제 그렇게 느끼고 남이 또 나를 바라볼 때 어떤 사물적으로 느낍니다. 사물이라는 것은 어떤 고정불변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인간의 뭐 그 자아에서 비롯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띵이라 할 때는 좀 고정불변한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라 할 때는 계속 변하는 거죠. 계속 변하는 거죠. 말하자면 제가 뭐 1초 전에 나와 뭐 한 1초 후에 나 이게 다른 거죠. 사실은 다르다고 봤을 때는 띵이 아니고 이벤트라는 거죠. 이벤트. 나의 삶은 이벤트야. 우리가 특별히 뭐 그 큰 행사를 갈 때 그 큰 행사를 보면 이벤트라 느끼잖아요. 자기는 이벤트라고 안 느껴. 그 사실은 자기가 이벤트입니다. 자기 신체가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게 참 우수히 많거든요. 구성 요소가 컴포넌트가 많은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뭐 음악이 연주를 하듯이 그렇게 뭐 작용을 해가 인터액션 해가지고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어마어마한 우주죠.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신체를 그 소우주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흔히 우리가 이래 일상생활에서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이제 그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나는 막 약간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래 느끼는데 사실은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나의 삶 자체가 뭐 세계적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계적 사건이죠. 사건. 세계적 사건. 이러니까 뭐 너무 과장하는 것 같죠. 그죠? 사실 과장이 아니고 실제로 세계적 사건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그 사회적 권력 구조에 의해서 이제 자기를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가 왜소해져 가지고 뭐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래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죠. 나는 뭐 어쨌든 나만 생각해도 유일하잖아요. 나와 똑같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없죠. 아무리 사진 찍어도 나와 똑같이 하죠. 사진을 계속 찍으면
그때그때 다른 게 다른 데 나오겠죠. 연속적으로 스틸 사진이 그렇잖아요. 근데 영화라는 것은 그런 스틸 사진을 이제 연속시켜서 돌리는 거 아니에요. 영사기로. 그래서 움직이는 거죠. 사실은 본질은 스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나의 삶이라는 게 세계적 사건이라고 느끼는 이 자체가 사실 그 예술인류학의 그 핵심입니다. 핵심. 그 생활고루, 생활이고루 예술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사물과 사건 중에 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면 왠지 뭐 그 나의 삶 자체가 굉장히 그 긍정적이 되기도 하고 아, 이게 내가 굉장한 존재구나, 이래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사회 구조 속에서 있는 나, 사회적 동물로서의 나를 바라볼 때와 좀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니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그 뭐 실존을 얘기하고 나중에는 그 운명에, 어떤 운명이 닥치더라도 내가 그걸 극복한다. 이래서 운명 자체를 사랑한다 그러죠. 그런 게 다 이런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그 니체를 몰라도 내 삶은 나의 그, 사건이고 이게 또 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 사건이라 이래 느낄 때 바로 자기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어요.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인간은 신체적 동물이라는 거예요. 신체. 나의 신체 전체가 뭐라고 있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퍼포먼스. 나의 삶은 나의 신체가 퍼포먼스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하면 주체는 신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체라고 말할 때는 흔히 나의 주체는 나의 정신인 같아요. 또 나의 머리 같아요. 사실은 뭐, 그 뇌내가 어떤 신체적 작용에서 이제 명령을 하죠. 하고, 뇌내 명령에 의해서 신체가 움직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 전체를 하나로 바라보실 때 그 주체도 신체입니다. 신체. 뇌내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체는 신체다. 신체는 우리가 흔히 신체를 뭐 육체라는 의미로 쓰면 이제 쓰는 것과 달라요. 육체를 의미하는 신체를 다른 사람이 대상으로 바라봤을 때, 나의 신체를 다른 사람이 대상으로 바라봤을 때 그게 육체입니다. 육체. 그게 물질이죠. 내가 그걸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신체 막 움직이는 말이죠. 신체란 말이에요. 기운 생동하는 신체가 되죠. 그래서 그 신체는 몸과 마음이에요. 우리말에 몸과 마음이란 게 항상 같이 가잖아요. 몸은 곧 마음이죠. 몸은 곧. 이 사건의 의미는 결국 몸과 마음이 같다고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분리해가지고 뭐 정신, 그죠? 육체.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사실 정신, 육체를 아는 게 틀린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이 하나다. 이게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서 몸이 되고, 몸에서 일어나서 마음이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화 딱 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 육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그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체는 이제 신체인데 이때 신체는 몸과 마음이 하나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우주는 신체야. 신체가 우주의 존재입니다. 존재.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의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론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세계를 이분화해요. 나와 너 이렇게. 세계가 처음부터 이분화된 게 아니죠. 그건 인간이 다 일종의 그 인식했다고 하지만 사실 결국은 조작이죠. 인식 자체도 조작이에요. 세계를 바라 해석하고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체 자체가 존재다 이거죠. 존재는 거꾸로 말하면 신체인데 이때의 신체는 나의 신체는 뭡니까? 나만이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게 나의 신체는 바로 이 땅에서 나와 더불어 살고 있는 만물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그 이 세계로부터 분리되어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만물만식이고 이게 신체가 자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에 보면 이제 흔히 그 말하면 이제 소외라는 말 많이 하죠. 소외되어 있다, 소외. 이거는 왜 소외가 생깁니까? 소외는 내가 세계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느끼는 거죠. 분리되어 있다. 소외는 거야. 알리네이션이란 게 내가 세계로 분리되어 있다, 느끼는 거예요. 그 현대인이 그 소외가 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세계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만큼 세계와 하나가 되어 있지 않죠. 그게 제 생각에는 하나의 그, 이 세계 자체를 어떤 그 도구로 바라보고 세계로부터 도구를 추출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이제 기계 문명이 이제 오늘날 발달하게 됐는데 그러한 것이 기계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기계를 이용하는 건데 우리가 이용하면서도 그게 점점점 많아지면 나의 그 신체적 존재가 이게 이상하게 소외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소위 현대의 그 매크로폴리스 거대 도시는 뭐 거의 기계적인 체계 아닙니까? 지하철이 간다든지 뭐 다 이런 게 다 기계적인 체계예요. 그 속에 이제 우리 적응을 해 살다 보니까 주변이 전부 기계고 도구잖아요. 그걸 이용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용하면서도 그 다르면 그 이면에서는 자기가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것을 막 현대적 소외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삶이 예술이다라는 걸 느끼는 것이 자기 개인의 삶을 좀 활성화한다. 기운생동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그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실 그 이 세계를 살아갈 때 뭘 가장 느끼겠습니까? 어느 것이 진리인가, 어느 것이 선인가라는 것보다는 그 아름다움을 더 느낀단 말이에요. 그건 외국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우리 그 생활 속에서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외국에 가면 말이죠. 도시가 아름다운지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지 그걸 본능적으로 딱 느껴요. 본능적으로. 그 본능이야말로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존재입니다. 본능. 그동안 본능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낀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뭐 좀 수직을 아마 빛나는 신체에 대해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아주 빛나는 여성 경우만 뭐 여신이라고 하잖아요. 방송 보면 뭐 특히 타렌트나 뭐 가수들 대단한 그 그래머러스하거나 어떤 소리 자체가 뭐 굉장하게 그 전율을 일으킬 때 여신이라고 그러죠. 디바라는 게 여신이라는 뜻이죠. 디바. 그러니까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너 왜 그걸 느껴라고 자꾸 물으면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어. 그래서 그 자체를 전체로 느끼는 이 자체가 이제 그 어떤 그 이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이 디바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뭐 굉장히 감동했을 때 뭐 오 마이 갓 이란 말 하잖아요. 굉장히 감동했을 때. 또 뭐 굉장히 어떤 그 충격을 받았을 때도 오 마이 갓이라고 해요. 왜 극단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극과 극은 통한다 해서 오 마이 갓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 되게 뭐 오 마이 갓보다 막 급한 일 닥치고 뭐 되게 이제 충격을 주면 에그머니 뭐 어머니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그 심성에는 그 어머니가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나 이런 게 오 마이 갓인데 서양에는 오 마이 갓이라는 게 뭐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어머나 이게 어머니란 말이에요. 어머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머니를 찾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공원 안에 뭐 그 문화적 특성인데 결국은 의미는 같죠. 오 마이 갓이나 에그머니, 어머니, 어머나 이런 게 다 사실은
원래 보면 표면적으로는 이제 반대 말이기도 한데 반대적인 성향도 있죠. 아버지와 어머니 반대니까. 그러나 그게 결국은 같은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일상에서 본능적으로 인간은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 이제 이런 걸 알 필요가 있죠. 아름다움은 착함이나 참됨보다 신체적인 것이면서 전인적인 것이다. 그 우리 말에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지금은 뭐 한문으로 뭐 진선미라든가 이런 걸 뭐 서양 철학의 영향으로 또는 중국 철학의 영향으로 진선미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진은 뭡니까? 진. 뭐 한문으로는 이래 뭐 이 진짜죠. 그죠? 착함, 참됨, 참함, 진선. 선. 미, 진선미. 선은 착함이죠. 착하다. 참하다, 참하다. 참하다, 참하다. 동사로 씁시다. 착하다. 착하다. 참하다. 참되다, 참되다. 이게 사실 순 우리말이죠. 이 진선미, 진선미보다 훨씬 더 이게 그 더 원형적인 말이에요. 이 참자가 다 들어가 있죠. 참, 참되다. 참하다. 미음이죠. 참하다, 참하다. 이게 뭐죠? 참되다. 착하다. 이게 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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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되다. 이게 이제 조금 변형은 되는데. 이 참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하죠. 그래서 진은 뭐 더 뭐 선에도 더 강력한 거는 진선진미. 진자를 다 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진러가 이게 진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진미라고 하기도 하죠. 예. 이 진짜 이 자체를 굉장히 강력하게 쓰는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제 참자죠, 참. 그래서 그,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가장 그 전인적인 것이다, 되어있죠. 전인적인 것이다. 전인적이다. 이게 이제 그 아름다움이 전인적인 이유는, 아름다움이 전인적인 이유는 바로 그 자기 신체의 모든 그 뭐, 그 진실됨이나 착함이나 이런 것이 전체 신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한꺼번에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미가 사실 전인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보면 이제 그 순서가 여기서부터 1번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바라봐야 자기 신체에 대한 그 자부심과 미선진이죠. 신체적인 자부심과 어떤 신체적 전인성 이런 걸 이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그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을 때, 갖고 이제 자기를 바라볼 때 내 삶, 내가 움직이는 자체, 일상 자체가 퍼포먼스다. 퍼포먼스적 예술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 창조적 신체가 된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그 특히 뭐 여성에게는 아름다움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뭐, 이 여성들이 하루에 몇 번 거울을 보는가, 뭐, 이런 조사하는 사람도 있을 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보죠. 그 틈만 하면 거울 보잖아요. 그게 뭐, 사실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 이거죠. 남자보다는. 남자들의 민감함보다는 더 강하다 이거죠. 요즘에는 뭐, 특히 그 미소년, 이, 그러니까, 이 청년들도, 그,
아름다움, 남자 청년들도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그, 이 생활 자체가 전반적으로 아름다움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어떤 삶의 자신감 같은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진선미가 미선진이 되고 지덕체가 체덕지가 되고, 요거는 이제 초월적 현상학, 보편적 존재론, 현상학적 존재론, 이런 것이 신체적 존재론, 신체가 더 중요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유보다는 이게 다 사유적이고, 이거는 신체란 말이에요, 신체. 신체가 더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는 그 우리가 흔히 진을 위주로 하면 그 보편성이 앞섭니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 진선미로 보면, 진선미야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습관은 되어 있죠. 뭐, 철학자, 대가들도 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편적인 것은 우리 일반적이다. 이래가 일종의 그 일반성을 보편성의 아래 둡니다. 보편성이 일반성을 지배하도록 둔단 말이야. 그래서 진이 선미를 지배하도록 둔단 말이야. 그래서 진선진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이쪽으로 미를 우선하면 어떤 겁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제가 얘기하는 일반성의 철학과 통하고 바로 퍼포먼스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이 삶 자체가 퍼포먼스의 예술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쭉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신체가 어떤 감각을 느끼는 것을 자꾸 그동안엔 비하해 왔어요. 아, 그냥 뭐 신체가 느끼는 것이 아니냐 이런데 그게 아니고 센스하는 그 이 무엇을 센스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그것을 그 고정시켜가 보는 거죠. 무엇을 센스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센스. 이 센스한테 이 감각한다니 꼭 감각 대상뿐만 아니라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센스. 센스 퍼셉션은 뭡니까? 센스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이해하는 거죠. 이해. 이게 개념적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 감각 자체는 개념 전에 이 센스라는 거죠. 감각.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센스 퍼셉션을 굉장히 이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나중에 말은 뭐 지각현상학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결국 센스한 것을 이해를 센스에서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어떤 개념이나 관념을 통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결국 그게 이제 지각현상학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저것보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감각의 감각을 중시하는 존재론이란 말이죠. 신체를 중시하는 감각 존재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신체적 존재론의 입장이나 그 생활이 예술이다 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더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이래 가는 거예요. 센스를 더 중시합니다. 센스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감각하는 그런 뭐 대상화 작업이라고 우리가 비하해 왔어요, 이때까지. 내가 센스한다 하면 저걸 느낀다라는 걸 비하해 왔다고. 이 느낀다, feeling이라는 걸. 느낀다, 우리가 느낀다라는 걸 이제 아주 비하해 왔단 말이에요. 왜? 왜 비하했을까? 바로 perception 이걸 개념을 중시하다 보니까 우리가 비하한 거야. 사실 느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느끼는 게 세계와 만나는 거거든요. 이해라는 게 흔히 뭐 존재 이해인데 존재 이해를 관념적으로 하는 것 이 자체는 그 이 존재에 대한 그 자체의 이해가 아니에요. 느낌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느낀다는 게 어떤 감각 대상에 머물지 않고 존재 전체와 통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센스가 중요한 거죠. 그죠? 이 존재론, 존재 전체가, 존재 자체라고 합니다. 전체보다 자체가 좋죠. 전체라고 이제 표현도 하는데, 전체라는 것은 전체와 부분이라는 것에 약간 구속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뭐 논의가 나오니까 존재 자체라고 하죠. 말하자면 내가 감각하는 게 이 우주야, 우주. 그것을 내가 사유를 통해서 뭔가 이해하고 관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 우주 자체가 아니야. 이 내 머릿속의 작용이란 말이야. 그동안에 이제 머릿속의 작용을 중시하다 보니까, 아, 그, 이 진선미 중에도 진을 중시했죠. 근데 이게 미를 중시하게 되면 결국 이제 이렇게 필링을 중시하게 된다. 미. 세상은 아름다워. 이렇게 느낄 때는 바로 미적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현대에도 물론 그렇지만 앞으로 점점 더 세계에 대한 미적 접근을 중시하게 될 겁니다. 사실 진, 누가 진실하냐, 누가 선하냐, 이건 참 알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사람마다 달라, 또. 문화마다 다르고. 그래서 가장 종합적인 게 아름다움이니까 아름다움이 우선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센스와 본능. 본능도 그동안에 굉장히 비화되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본능. 본능이 바로 이제 존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본능적인 걸 비하하지 마라, 이거. 그게 세계라, 세계. 그래서 그 감각을, 그동안의 감각을, 센스를 감각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왔단 말이죠. 근데 감각은 대상이라기보다는 주체와 대상 간의 소통이다. 감각한다. 감각을 우리가 확실하게 할 때 뭡니까? 그 뭐 페스티벌 같은데 음악회 갔을 때 내가 순간적으로 느끼면 전율을 하잖아요, 전율. 막 그 몸에 소름이 돋고 이런 게 전율이잖아요. 감동하고. 그게 바로 그 이제 존재와의 소통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이게 이제 그 퍼포먼스 행위 예술에 대한 이제, 어떤 뭐 서술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을 거의 뭐 포함하고 있는데, 흔히 그 미술에 미술에서 우리가 흔히 여기 퍼포먼스라 했을 때 퍼포먼스라고 했을 때 종래의 방법 퍼포먼스라는 게 이게 공연 예술이에요, 원래 공연 예술. 뭐 음악회라든지 뭐 연극이라든지 그죠? 공연 예술. 공연 예술이란 것은 공연하는 예술에 내가 그 시간을 그 공연되는 길이만큼 시간을 내가 다 투여해야 그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죠. 그 시간을 다 따라가야 되는 거죠. 공연 예술에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지금 그 제가 이야기하는 그 퍼포먼스 이게 예술 인류학의 인류학의 퍼포먼스는 이제 이 개념과는 다르죠. 퍼포먼스는 조금 다르죠, 이게. 그래서 그 미술에서 그 흔히 행위미술이라는 게 나오는 이유가 흔히 그 오브제라는 것은 정지되어 있는 사물이죠. 뭐 이것도 하나의 오브제죠. 이것도 오브제고. 정지되어 있는 사물을 그 어떤 사물이 본래에 있는 위치와 다른 맥락 속에 집어넣으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아,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뭐 흔히 뭐 우리 그 미술사에서 그 변기를, 화장실의 변기를 미술관 전시실에 갖다 놓으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그게 맥락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리고 오브제도 본래에 있던 그 뭐 이용적인, 실용적인 입장에서 위치에서 벗어난 그 맥락, 장소에 가면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종래의 공연 예술의 의미의 그 퍼포먼스와 그 미술의 퍼포먼스가 달라지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생활 자체가 예술이고 예술이 퍼포먼스 예술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신체도 내가 어디에 놓이는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요. 고정된 신체적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신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자기 삶 자체를 예술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술이 흔히 예술 작품만을 가지고 뭐 예술이라고 말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생활 자체가 예술이다. 그래서 그 센스라든지 인간의 본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를 중심으로 해서 사유를 하면 훨씬 더 자기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로 봤을 때는 생활, 인간의 생활, 일상생활이 예술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